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다녀온 도쿄 여행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준비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또 파워 J인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정말 괜찮게 사용했던 추천템들과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일본 여행 노션 템플릿, 그리고 이번 일본 여행에서 사용한 올인원 엔화 가방 샘플까지 싹다 영상에 담았고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꿀 정보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우선 일본 여행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행기와 숙소죠. 저번에 후쿠오카 갔을 때는 이스타 항공을 타고 갔는데 이번 도쿄 여행에는 처음으로 에어프레미아 항공을 타봤어요. 근데 이 에어프레미아가 진짜 대박인 게 광고 아니고요. 다른 저가형 항공사는 이코노미 위탁 수화물이 보통 15kg잖아요. 그런데 에어프레미아는 이코노미석 위탁 수화물 기본 무게가 12에서 23kg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위탁 수화물이 32kg예요. 저는 나리타 오전 출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예약했는데 왕복 38만원이 나왔어요. 자리도 넓어, 기내식도 적, 근데 위탁 수화물이 32kg?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탔던 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일단 촬영을 해놓긴 했거든요. 다음 도쿄 브이로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4박에 32만원이었고 도쿄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기타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숙소였고 번화가가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숙소라서 일본 감성을 느끼기엔 좋았는데 너무 좁았던 숙소였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서 나름 재밌었던 숙소였습니다. 잘 찾아보면 더 넓은 숙소도 있으니까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에어비앤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일본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 중 위탁용 캐리어에 넣어간 꿀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가져간 캐리어는 밤캘의 28인치 캐리어와 쿠팡 쿠팡의 28인치 캐리어였는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캐리어예요. 밤캘 캐리어는 정말 정말 튼튼한 캐리어인데 이 내구성을 극대화하려고 전면과 후면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 자체가 무거워요. 하지만 튼튼하기 때문에 이 밤캘 캐리어에는 부셔지기 쉬운 유리컵과 접시, 병 소스들을 담아오는 목적으로 준비했고 쿠팡 캐리어는 가벼운 경량 캐리어라 과자와 선물들을 담아오는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둘 다 좋은 캐리어고 각자 장단점이 뚜렷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본 여행에서 유리로 된 술이나 파손 걱정이 되는 것들을 가져올 예정이면 밤캘 캐리어, 과자, 빵, 옷 같은 걸로 채워올 예정이면 이 쿠팡 캐리어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템은 바로 락앤락입니다. 제가 왜 이 락앤락을 가져갔냐면 여기에 모양 변형 없이 빵을 가져오고 싶어서예요. 일본 편의점 디저트랑 마트 디저트 진짜 맛있잖아요. 한국보다 저렴한데 맛있고 퀄리티도 높아서 한국에서도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락앤락 통을 가져갔습니다. 이 통에는 마트에서 산 과일 롤케이크 두 개를 담았고 도라야끼랑 만주같이 캐리어에 담으면 무게 때문에 짜부되는 디저트들은 다이소에서 통을 따로 사서 담아왔는데 절대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가세요. 참고로 마트에서 파는 이 과일 롤케이크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추천템은 수건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건을 가져간 게 신의 한수였어요. 혹시나 숙소에 수건이 부족할까봐 3개를 더 챙겨갔는데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물론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너무 낡고 얇은 거예요. 딱 봐도 한 세탁 500번 한 것 같은 그런 얇은 수건이라 머리 말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서 수건을 챙겨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머리랑 몸을 다 닦을 수 있었고요. 참고로 어떤 숙소는 연박을 해도 수건을 기본으로 더 제공하지 않고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출국 전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숙소 후기 꼭 확인한 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 여분으로 한 두 개 정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짜잔! 제가 항상 추천하는 요 어댑터입니다. 저는 이걸 능가하는 어댑터는 아직도 못 봤어요. 일반 콘센트 1개, USB 포트 2개, C타입 포트 1개 이렇게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 1개의 어댑터에 노트북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충전기 2개, 그리고 아이패드 충전기 1개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충전도 빠르게 돼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어댑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안전이잖아요. 이 어댑터에는 전류가 과도하게 흐를 때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퓨즈가 들어있고 이 케이스 자체가 불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라 이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건 같이 써야죠.
있어야죠. 자, 이제 기내용 수하물로 가볼까요? 저는 이번에 가방을 두 개 가져갔는데요. 하나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휘뚜루마뚜루 크로스백, 하나는 올인원 에너 가방입니다. 이 올인원 에너 가방은 제가 샘플로 제작한 거고 일본 현지에서 직접 사용해보려고 가져갔는데 정말 너무 잘 쓰고 왔어요.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요. 제가 예전에 오픈했던 에너 지갑은 동전 슬롯에 하나하나 넣어야 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더욱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다시 혼자 디자인해보고 공장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샘플도 만들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샘플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가방과 지갑이 함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인데 이 안에 여권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지폐도 접지 않고 편 상태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화 동전, 일본 동전 6종류를 다 구분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넣고 뺄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엔화 지갑과는 완전 다르고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가방일 것 같아서 내부까지 열어가지고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일본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보완한 후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제작하기 좀 까다로워서 몇 군데 공장 미팅을 더 해봐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엔화 가방과 같이 들고 간 이 휘뚜루마뚜루 가방. 저는 백팩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귀국할 때 기념품들을 와장창 넣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백팩은 가방을 한번 벗고 열어서 꺼내고 닫고 다시 매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이든 보조배터리든 촬영 장비든 빠르게 꺼내고 빠르게 넣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이 가방을 챙겨갔습니다. 뭐 저의 거의 애착 가방이죠. 이 가방이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출근을 하거나 어디 미팅을 가거나 잠깐 외출을 할 때도 오로지 이 가방에 아이패드, 다이어리, 충전기, 지갑 등 이것저것 다 때려 넣고 다니고 가방 자체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내용물을 많이 넣어도 메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어서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고 역시나 이번 여행에도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 이 귀여운 토끼 키링과 함께 들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타투 잉크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는데 꼭 여름만 되면 타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타투를 하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에는 짧게 딱 일주일만 유지되는 이 타투 잉크 스티커를 붙이고 갔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판박이 스티커 있죠? 그 판박이 스티커는 피부에 딱 붙였을 때 표면에 광택이 나니까 누가 봐도 스티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스티커가 아니라 허브 추출물로 되어 있어서 손에 딱 붙였을 때 선만 살짝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잉크가 올라와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진짜 타투처럼 보이는 그런 스티커예요. 보호 스티커를 떼서 깨끗한 팔에 힘껏 꽉 붙인 다음에 흐르는 물로 진짜 충분히 적시고 살살 이 하얀색 종이를 떼면 이렇게 연한 타투 형태가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선명해지고요. 거의 7, 8일 정도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여행 갈 때 진짜 타투처럼 기분 낼 수 있는 스티커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목베개입니다. 사실 목베개 자체가 짐이 되니까 저는 여행 갈 때 절대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항 가는 버스랑 비행기에서 그렇게 목을 꺾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면 진짜 목디스크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쿠팡에서 이 목베개를 주문했는데 정말 정말 잘 쓰고 왔습니다. 보통 목베개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렇게 긴 바로 되어 있거든요. 이 메모리폼 안에 두꺼운 와이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와이어를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버스나 비행기에서 사용하면 베개 밴 것처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잘 쓰고 온 아이템이라 이것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폭신폭신하고 진짜 잘 산 것 같아.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보조배터리입니다. 제 일본 여행 준비물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보조배터리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후쿠오카 두 번 다녀왔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으로 브이로그를 찍었기 때문에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서 이걸 구매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인스타360 액션캠을 구매했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배터리는 필요 없겠지 하고 다른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핸드폰 아래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 뒤쪽에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충전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5000으로 너무 작아서 핸드폰 배터리가 30%로 쭉 떨어졌을 때 한번 충전하면 이 보조 배터리 70%를 다 먹더라고요. 사실 이 배터리가 작고 귀여워서 구매하긴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용량 적은 게 너무너무 체감이 돼가지고 이번 영상에도 역시나 이 보조 배터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서 케이블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데요. 더 좋은 건 자체 케이블로 라이트닝이랑 C타입 둘 다 달려 있어서 따로 케이블 준비할 필요 없이 아이폰 충전하면서 아이패드도 같이 충전할 수 있어 진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보조 배터리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일본 여행 노션 템플릿도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저번 준비물 영상에 올라왔던 바로 그 템플릿인데요.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맨 위에는 날씨 위젯이 있는데 저는 도쿄를 기본으로 설정해놨고 원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싶으면 이 날씨 위젯 설정하는 방법을 클릭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심 가는 기종부터 이온뱅크 ATM 기기 위치까지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 클릭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 버스에 대한 정보, 출국비 비행기 정보, 귀국 비행기 정보, 호텔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제일 중요한 것들, 위탁용 캐리어, 기내용 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카테고리에 맞게 준비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수정도 가능하고요. 다 준비했을 때 이 체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하도록 만들어놨으니 좀 더 편하게 준비물들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 일정은 여행 일자와 요일, 일차를 맨 위에 적어놨고 아래는 체크박스 해서 일정을 적을 수 있게 수정을 해놨고요. 기념품은 PC에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S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클립보드 복사가 눌러진 상태에서 영역을 누른 후 원하는 부분을 쭉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놓으면 자동으로 컨트롤 C가 되기 때문에 이 기념품 갤러리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 클릭 후 컨트롤 V를 입력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되니까 정말 쉽게 내가 원하는 기념품 목록을 한 번에 리스트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지출 가계부인데요. 일차별과 사용처, 비용, 결제 수단 등을 입력할 수 있고 맨 밑에 비용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일본 여행 가서 얼마나 쓰고 왔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 준비물 꿀템과 노션 템플릿 소개를 마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일본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